따자하오. 지난번에 갔던 곳은 1탄이고 오늘은 2탄으로 네. 광동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왔습니다. 저번에는 우리가 한시 중산을 갔잖아. 근데 이번에는 진짜 정종도 중산을 온 거야. 근데 엄마 광동 음식 먹어본 적 있어? 아, 먹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 너는? 없지. 네, 매치고 막. 광동 차이는 중국어로 유에차이라고 해. 유에차이? 어. 나는 처음 와봤는데 이 식당이 아마 여기 한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식당인가 봐. 광동 음식으로. 맞아 맞아. 밖에 외부가 중국스럽고 아주 그럴싸한데 지금 우리가 사진 촬영을 못하네요. 맞아요. 아쉽게도. 어느 식당인지는 알려줘. 他们说不能说，不能给你说，这是不能说的秘密。秘密，这食堂的风格，这种设施品不错。对，豪华，有鱼，还有狮子。 我们从元州来嘛，那长城的路上，我们想想要吃什么，我们在车里一直看要吃什么，所以已经选完了。选好了。那我先给大家看一下菜单吧。啊，好吧，好吧。有各种各样的蒸饺，有广东 음식의 가장 대표적인 이게 虾饺。 그리고 韭菜饺도 있고, 여기는 白菜饺。 白菜真的没看见过。那白菜饺는 광동 안 먹어봤는데. 샤오마이도 엄청 招牌的 중粤菜 点心之一. 그리고 이거 이것도. 所有的 点心의 가격은 9,800 한비. 가격都一样. 굉장히 비싼 편이죠 중국에 비해서. 点一个就是一饭菜. 네. 그리고 여기도 엄청 많아요. 还有很多很多. 这里还有特选单品，比如大概是这个价格。在韩国呢，中餐的这种印象呢，点这么多中餐，然后呢，喝那种茅台酒、白酒，对，一个人吃完，觉得这个高级饮食了呢，印象也当然了。맞아，不是我们被坑的，而且韩国的物价本来就很高。哦，甚至那个麻辣香锅也很贵。중국 음식 비싼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기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야, 술이 얼마인지 보여줄, 비싼지 보여줄까? 진짜 비싸. 그래. 깜짝 놀라서 와인보다 더 비싸. 성마다 있어. 그니까. 우와. 봐봐. 贵州省. 贵州省 茅台가 유명하잖아. 응, 茅台. 83만 원. 茅台 비싼 거잖아. 我们也知道, 茅台酒也是在中国是非常 很高档次的酒，而且我上次看了他们的股票价格超级高。五粮液，我们这有没有啊？啊，그래？五粮液呢？70万。술 한번 먹다가 집 거덜나고 있어. 江苏省的孟之南呢？多少钱？52万，500毫升，52万。山西省呢？我有粉酒了，喷酒了，喷酒了。多少钱？23万이 싸버릴 줄이야. 水晶坊은 47만원.비싸다.这是这些是上的小菜.오향장육.자 보세요. 오, 很漂亮. 장이야 장이 마마. 이게 우향. 우향장육. 아빠 옛날에 저거 이거 많이 먹어봤잖아. 많이 못 먹어봤고. 몇 번 먹어봤어. 근데 어때? 여기 맛있는 거 같아? 옛날에 먹어본 거 같아. 고기는 같은데 이 나오는 채소가 틀리네. 너도 먹어봐. 이게 먹는 거지? 벌라야. 벌라 뭐? 약간 중국 우리가 말하는 중국 향이 나고 오이를 같이 먹었더니 그 고기하고 잘 어우러져서 상큼한 맛. 나는 상큼해. 엄마 고기는 잘 먹는다. 띵신 라일러 쥬 진사이. 그게 진사이吗? 虾黄饺，虾黄饺，虾黄饺，嗯，嗯嗯，好吃，这虾，真的挺干净的，完全没事，皮呢，我们这，也Q弹，对，Q弹，超好吃，干嘛？자，我爸爸也是第一次吃这种虾黄饺，这个我，嗯，간장찍어먹으면 되게 쫀득쫀득하고 생새우를 먹는 것 같네. 맛있지? 진짜 생새우 그냥 먹는 것 같아. 친구들 내가 먹을 차례입니다.
어머, 피가 정말 쫀득거린다. 그리고 나 새우 봐. 어, 맛있다. 진짜 맛있지? 진짜 진짜 아우. 엄청 매시야. 먹을래? 이다 어쩐 거야? 갑이다. 이방이에요. 他们다 무슨 맛인지 아니까. 我之前在广州吃过这个虾黄饺，正宗的味道来比的话，한 95% 비슷해. 아 그래? 거기서 먹을 때랑. 진짜 맛있다. 향도 똑같아. 차샤바라고 하는 거거든. 이것도 광동에서 많이 먹는 것 중 하나야. 뜰림에 요 엑소 소스. 중 엄청 유명한 덴도더라는 데서 먹어봤는데, 양즈나 차不多. 뭐야? 그러니까. 조금 먹을게. 고기가 들어가있고 약간 우리 집 단팥빵 있잖아, 안에 팥 질기한 거, 그 맛이 좀 나는 거야. 호박의 단맛 같아. 맛있어? 아까 그 씨앗만의 충격이 없어. 충격이었어. 진짜 그 자리에서 10개 먹고 싶어. 10개 먹으면 엄마 98,000원이야. 피가 약간 한국의 백설기떡 같아. 똑같아, 식감이. 낸거 같아. 这是我妈想吃所以点的。对，糯米鸡。 내가 열어줄게. 내가 중국에서 椰子鸡는 들어봤어. 糯米鸡는 처음 들어봐. 맛있다. 맛있다 이것도. 아 그래? 我来尝一下. 맛있다. 맛있지? 되게 맛있다 이거. 个人觉得粤菜的特点呢就是比较偏甜，对吧？ 내가 그냥 수업 시간에도 중국 문화 그런 수업이 있거든. 그러면은 他们说就是广东的菜是比较甜，嗯，맞아。别的地方会咸，或别的地方会辣，对，这种我都学过。 근데 나는 되게 신기한 게 四川도 덥고 广东도 엄청 더운데 입맛이 완전 달라. 对，这是三鲜海鲜面。中国食집에오면짬뽕을꼭 먹어봐야 되죠? 螃蟹吗？ 아, XO 螃蟹炒饭。对。妈妈怎么样？好吃吗？ 아니 내가 중국 볶음밥에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아니 약간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어,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다. 처음 맛있지? 먹어본 맛이야. 맛있지. 저거 또 제? 26,000. 저 海鲜面. 관자. 와 관자 새우. 새우. 전부. 얼마입니까? 야, 맞아, 들어가네. 24,000. 24,000. 看起来是. 不错的. 对, 挺不错的. 来, 你们 尝一下吧. 이거 있잖아, 짬뽕. 국물 정말 맛있다. 그래? 值得这个价格吗? 多少钱? 24,000. 24,000? 还可以. 와, 난 종목이 2팀 정도가 깜짝 놀랐어. 이건 부드러워? 응, 먹어봐봐. 이거야? 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진짜. 이거? 就是海参, 螃蟹, 水炒面. 뭐야? 我来尝一下. 새우야? 네, 어때요, 맞아? 여기도. 안 먹은 맛이지? 살이 탱글탱글하네. 되게 맛있다. 这个餐厅虽然价格有点贵，但是我觉得值得这个价格。 我也很想给大家分享这个店名，可是不希望公开店名。 그래서 알려줄 순 없지만 我只能说一个三个字，我梦。好，够了吧？두번째집이잖아우리가제2탄3탄했잖아 이거 말고 손도장 잘하는 집. 아빠 광동 음식 처음 먹어봤잖아. 어땠어? 새우 먹어보는 중국 맛인데 참 참 맛있고 잘 먹었어요. 새우가 특히 새우가 새우 만두가 참 맛있었지. 따봉이었습니다. 따봉. 사천 음식이 맛있어. 광동 음식이 맛있어. 아, 너 말하는 이룰 수 없는데. 말하는 이룰 수 없는데.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 아 그래도 말아 먹을래 나. 아 그래도 말아요? 말아를 이룰 수 없어. 친구들. 내가 처음 먹은 광동 중국 음식은 헌하우츠. 왜 썸머? 온화한 맛.
온화해서 좋아요. 좀 맵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온화한 맛. 근데 이거 중국 다른 지방의 문화 차이가 있어갖고 좀 매우게 먹는 중국 친구들은 이 맛이 밍밋하다고 할 밍밋.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는 我在广东旅游这5天，天天吃这个粤菜，真的有点吃腻了。 그래서 막 湖南菜 먹으러 갔었어. 我就想去吃 湖南菜 那些. 그런데 또 이거를 만약에 川菜. 그 음식 먹으면 또 맛있을 거야. 맞아. 그것도 그거대로 맛있어. 친구들, 이게 제 2탄이었습니다. 네. 3탄을 또 기발하게 준비해갖고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줄게요. 짜이첸. 짜이첸. 에이니. 에이니, 짜이첸.